일반적으로 90cm 까레는 크기가 꽤 큰 스카프라 폭이 넓어질수록 매듭 주변의 주름이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V 모양 손가락의 더블 누트가 폭이 넓은 까레에 어떻게 이용되는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은 까레를 조금 펼쳐 맥시트 윌리 정도의 폭으로 만들게요. 기본적으로 똑같지만 폭이 넓어지는 양만큼 양쪽 길이의 차이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기본 더블 노트와 마찬가지로 묶으실 때 까레의 모양을 만드실 때 주름 부분이 헐렁헐렁해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에 잘 맞게 손가락으로 조정해서 주름을 만드신 뒤 그 주름을 손가락으로 잘 고정시켜 더블 노트를 만드시면 모양도 예쁘지만 까레의 모양 자체가 오래 유지될 수 있죠. 특히 이 정도의 폭으로 묶으시려면 스카프링을 사실상 사용하실 수 없기 때문에 더블 노트의 마무리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해요. 이제 반대편 자락이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칠게요. 모쪼록 예쁜 까레를 더 예쁘게 두르시길 바랍니다.